검찰, 그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그 나경원 그 의원에 대해서 검찰에 10차례 고발을 했는데도 이 윤석열 총장이 나경원 씨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는 온갖 그막 딸의 일기장까지 가져가면서 집안을 아예 뒤집어 놓더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선 10차례나 고발당했는데 그 나경원 그 의원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 이거는 법과 원칙, 그 양심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최근에 이프로스라고 검찰의 그 내부망이 있습니다. 그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 씨 물러나라고 그런 글이 올라와서 그 내용 한번 간략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윤석열 채널A 가족 사건 관련 측에서 물러나 개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더브리핑의 그 보도를 참고해서 좀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4급 수사관이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직에서 물러나서 그 개인적으로 대처하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그 채널A 기자와 그모 검사장 윤석열 최측근의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공작 수사 시도 의혹과 관련해서 조직의 수장이 개인 비리와 함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가담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총장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래도 직에서 물러나서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며 그게 마지막으로 검찰과 우리나라 그리고 그 총장을 따르던 후배 검사들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했죠. 아니,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그 동원해서 줄기차게 파헤치면서 언론 플레이를 되게 일삼았습니다. 진짜 그 일종의 수사 흘리기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채널A에서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을 때왜 그랬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뼈를 때렸는데요. 그 윤석열은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해서 직을 수행하는 거고, 반면에 이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말 그대로 국민의 대표성을 띤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님과 국회의 다수가 선택한 법안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고 있어요.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무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전쟁을, 저 국민에 대항하는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이라고도 밝혔고요. 특히 검사동일체 그 원칙, 그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계속 우린 검찰은 하나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인다. 이런 건데 그 검찰의 뜻대로면 윤석열 총장의 지금 장모와 그 김건희 부인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온갖 의심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가 조사를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하는 거니 설령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정말 쇼죠, 이건.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공범이라면 당연히 사문서 위조, 행사,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거고 공범이 아니라면 이 위조한 문서를 제3자한테 전달하는 순간 행사죄의 기소에 이르는 거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진짜 대출 기간을 연장했다면 사기죄의 기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후배들과 이 검찰 조직과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서라도 물러나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고 왔죠. 인터넷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얘기가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얘기가 갑자기 많이 나왔는데, 판사님, 저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얘기가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만 전하고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쭉이 검찰 내부망에 윤석열에 대한 그런 비판이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특히나 과거에 온갖 인원을 동원해서 정말 그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특수부 1부부터 4부까지 동원해서 막 수사도 했었죠. 그리고 온갖 곳을 다 뒤집어엎는 압수수색, 그리고 언론 플레이, 심지어는 수사방해 프레임까지 내세우면서 온갖 얘기들이 논란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검사 됐으면 출세 당한 거다. 추하게 살지 말아라. 법률가의 양심을 내세우면서 위법 응하지 않겠다던 분, 정치검찰 거부하겠다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이 얘기 누가 했습니까? 특히나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그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던 그는 뭘 하냐? 누굽니까 이거? 김웅이 했습니다. 김웅 지금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로 나왔어요. 예,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금 그 N번방 그리고 그 조국 버닝썬 요 프레임 여기에 또 연관이 깊숙하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더 자세히 제가 곧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결국에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이렇게 그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응하고 있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내부망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에서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대검 간부 윤석열의 측근 감찰하겠다. 문자 통보. 뭐 윤석열 측은 이걸 또 반대했다고 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일방적인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럼 대검 그 감찰을 뭐 부탁하면서 합니까? 저 혹시 감찰 좀 나가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그리고 윤석열과 그 측근들은 무슨 신의 영역입니까? 그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건드리면 이게 뭐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태까지 언론사도 수십 년간 세무조사 제대로 안 받았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세무조사 당연한 겁니다.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업은 세무조사를 언론 기, 그 세업 세무조사는 무슨 프레임 가져옵니까? 바로 언론 탄압 얘기 가져 나오잖아요. 아니 본인들은 절대로 그런 걸그 감찰이나 뭐 조사나 뭐 세무조사나 이런 걸 받아선 안될 절대적인 어떤 성역에 있는 겁니까? 심지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을 그리고 그들이 만든 법안 이런 거는 무시해도 되고 오히려 국민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선출된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김건희 씨 연루 의혹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여러 가지 막 주가 조작 얘기도 나오고 있고 뉴스타파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건 언론이 제대로 안 다뤄줘요. 장모, 사문서 위조. 지금 이런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씨는 전혀 자기와는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씨. 나경원 의원 10차례나 검찰에 고발했는데 전혀 뭐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안진걸 소장님이 경찰에다가 11차 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기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창 그 신천지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땐뭐 방역을 우선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수사기관이 방역을 우선하면서 수사에 대해서 저렇게 그 미적지근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확실한 건,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 투표, 특히나 그 사전투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사를 바로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말도 안 되게 기득권을 쥐어잡은 채,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심지어 언론에다가 이 덮어버리고 다른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을 돌려버리는 거. 안 낚입니다, 이제. 이제는 유튜브라는 거대한 그뉴 미디어가 나타났고 국민들의 그 자발적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본인들이 직접 이제 이걸 SNS에 퍼뜨리고 있어요. 과거처럼 언론이 침묵하고 그 공영방송이 안 다룬다고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변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십 년 전에 그런 방식들, 심지어는 막 공작까지도 벌이면서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에 낚이지 않는다. 이 소식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